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이 김재섭 의원에게 충고를 했다고 설명합니다. 야, 재섭아. 나도 박 대통령 타는 거 앞장서 반대해서 끝까지 갔어. 근데 그때 나 욕 많이 했어. 나 욕 많이 먹었어. 근데 1년 후에는 다 야, 윤상이 의리 있어. 좋아. 그 다음에 무속가도 다 찍어주더라. 너 봐라. 내가 16년 예. 이쯤에 계속 무속가도 사러 온다. 서 지금 당장 걸 수 있다. 예. 그러나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져. 우리가 어떻게 하기 나름이야. 이 발언이 나온 이후 김재섭 의원은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. 서울 도봉구 지역 사무실에는 근조 화환이 배달되고 달걀이 날아들었습니다. 가족 사진에 악플이 달려 SNS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의 자택 앞에서 흉기가 발견돼 경찰이 신변보호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. 현관 앞에 탄핵 찬성 문구가 담긴 손팻말과 함께 흉기가 놓여있던 겁니다. 김 의원이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신변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. 앞서 김 의원은 제 이름이 언급되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나간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